안녕하세요. 무명치입니다. 이 영상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가 치과를 가서 치과 진료를 받을 때 뭘 주의해야 하고 조심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치과 가기가 정말 싫죠? 근데 이제 염증성 장질환 환자라서 치과 진료 받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치과 진료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라서 받기 싫은 게 아니라 원래 받기 싫은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치과 진료를 받았어요. 스케일링도 받고 충치가 있어서 충치 치료도 받고 했는데 저도 너무 받기 싫더라고요. 아프고 무섭고 시리고 치과에서도 받기 싫습니다. 하지만 꼭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은 특별하게 의뢰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는 걸 추천드릴 때가 있어요. 뭐 일반적인 간단한 치료들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발치나 임플란트 이런 치료를 할 때 의뢰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치과 갈 때는 미리 전화 예약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갑이 또 필요하죠. 왜냐하면 진료비를 내셔야 되니까. 네, 여기서 꿀팁이 좀 있는데 지역사랑 카드 있잖아요. 치과 대부분이 이런 거를 다 신청을 해놓습니다.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좀 이런 거에 정보가 밝아갖고 거의 다 이제 지역사랑 카드가 지원이 되도록 이런 거를 다 신청을 해놨을 거니까 치과 진료비 부담을 좀 덜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미리 만들어 가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몸이 좀 가끔 안 좋잖아요. 그럴 때 몸 상태는 좀 좋은 상태를 만들어서 그렇게 가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치과에 도착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치과에 도착을 하면요. 대부분 문진표를 작성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환자 정보를 쓰는 곳이 있고요. 이름이나 나이, 어디 사냐 이런 거를 적고 그리고 어떤 진료를 원하는지 뭐 스케일링을 원하는지 충치 치료를 받기 원하는지 뭐 교정을 받기 원하는지 뭐 임플란트나 발치를 원하는지 아니면은 뭐 내가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든지 이런 거를 적는 란이 있고요. 그리고 전신질환을 적는 란이 있어요. 여기서는 질병명이나 내가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그런 것을 쓰는 게 있는데 저희는 이제 뭐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이런 거 쓰시면 되고 복용약은 본인이 복용을 하고 있는 약 아니면 자녀가 복용을 하고 있는 약 이런 거를 좀 적으면 되고 아니면 주사제 같은 것도 적어야 되고요. 그리고 약 부작용을 적는 것도 있어요. 거기서 어떤 것을 쓰셔야 되냐면은 항생제를 좀 피하고 싶다고 쓰시는 게 좋아요. 꼭 써야 되는 경우 써야 되지만 피하고 싶다고 하면은 가능한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치과 선생님들이 물어볼 수도 있어요. 왜 항생제는 피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은 아 이제 제가 크론병이나 뭐 궤양성 대장염이 있어서 항생제를 먹으면 설사가 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진통제 중에 이제 NSAID의 부작용이 있어요. 뭐 이렇게 쓰시거나 진통제로 타이레놀을 원해요.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왜 NSAID를 먹으면 안 되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아 제가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이 있어서 NSAID를 먹으면 소화기 궤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알아서 처리를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진표를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스케일링만 받으러 왔는데 굳이 이걸 적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람 이름 모르잖아요. 이게 의외로 치과가 마음에 들어서 거기에 뭐 1, 2년 다니는 게 아니라 뭐 10년, 20년 다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그 치과에서 뭐 발치나 임플란트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리 치과의사 선생님한테 정보를 공유한다. 그 정도 생각으로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치과의사한테 말해도 모를 것 같은데 꼭 적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치과의 선생님들이 당장 모를 수도 있습니다. 치대 과정 커리큘럼이 온갖 병을 다 배워요. 당연히 전신질환 관련해갖고 병은 너무 많으니까 다 일일이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좀 말해두시면은 병에 대해서 당연히 조사를 하고 주의점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치료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미리 좀 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꼭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료를 받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큰 무리 없이 받아도 되는 진료가 있어요. 스케일링이나 충치나 신경치료, 보철치료, 크라운 같은 거 이런 거는 약을 쓰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진료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진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발치, 임플란트, 뭐 수술을 동반한 잇몸치료, 뭐 기타 여러 가지도 수술을 하거든요. 이런 거는 대부분 약을 씁니다. 그래서 가능한 의뢰서를 발급 받아 가시면 좋아요. 그리고 아까 그 전신질환 적을 때 약 부작용 같은 거를 적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약을 좀 일수를 조절하거나 가능한 최대한 몸에 무리가 안 가는 방향으로 치과의사 선생님들께서 조정을 좀 해 주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진료를 안전하게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정 진료도 가능한지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교정은 약이나 뭐 전신질환에 관해서 뭐 특이한 병 아니면은 치아 움직이는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대신에 저도 교정을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발치를 했는데 발치할 때 약을 먹어야 되니까 조금 그때 주의를 했고 그리고 교정을 하면은 아무래도 좀 씹기가 힘들어요. 특히 환자분들이 뭐 쪼인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실 때가 있는데 그 쪼이는 게 뭐냐면은 철사 있잖아요. 그 철사를 이렇게 끼우는데 그 철사를
계속 교체를 해요. 좀 두꺼운 걸로 교체를 할때 아무래도 치아에 좀 힘이 가거든요. 그 치아에 힘이 갈때 씹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조금 치아가 위아래 닿기만 해도 아파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든 좀 충분하게 영양 보충을 할 계획을 갖고 그러고 이제 교정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뭐 어차피 이거 조회수 영상 많이 안 나오고 그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롱병 환자 가족이나 본인 아니면은 안 보는 영상이니까 그냥 우리들끼리니까 그냥 편하게 개꿀팁 몇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성인이 되면은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꼭 받으세요. 이게 건강보험이 됩니다. 그렇게 뭐 엄청 비싸진 않고요. 왜 이걸 제가 맨날 받으라 그러냐면은 그 스케일링을 받는 거는 치석을 제거하는 치료잖아요. 이 치석이 뭐냐면은 유해균이 뭐 계속 뭔가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게 계속 쌓이고 쌓이고 보면은 이 돌처럼 굳는 건데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유해균들이 계속 삽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우리들이 삼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되게 내과적 질환인데 당연히 안 좋지 않겠어요? 당연히 안 좋은 거고. 그리고 요새 계속 논문이 나오는 게 치주질환 있잖아요. 그 치석 때문에 생기는 질환들을 이제 치주질환이라고 하는데 그 치주질환이랑 그 전신질환 관련해서 논문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주질환이 있으면 이 전신질환에 어떻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게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저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은 좀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을 꼭 받는 게 좋습니다. 이거 비싸지도 않고 그냥 이거 안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치아 관리를 잘해갖고 좀 가능한 발치나 임플란트 안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가능한이라고 썼잖아요. 왜 가능한이라고 썼냐면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끔 환자분들이 보면은 발치 뭐 임플란트 무조건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세상에 무조건은 없어요. 치료를 받으셔야 될땐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꿀팁이에요. 네, 지금까지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을 위해서 치과 진료를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일의 스케일링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진료 항목입니다. 가보고 싶은 집 근처 치과에 가서 예약 후 진료를 받으세요.